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허봉랑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카고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이번에는 저기 구생애라고 하는 온 세계에다가 약을 갖다가 선교하는 너무 귀한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 주체로 저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주로 전달해 주고 싶으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바로 알고 우리 믿는 사람 한국교회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좀 심각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의 중심 핵심을 보면은 그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반복하시거든요. 예, 예, 어떤 예. 의미인가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볼 때 아 저희가 은혜 받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많지만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는 근성과 육성, 아집과 고집을 꺾고 변화해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변화해진 모습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데 열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신앙이 깊이가 없고 무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 어린 시절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예. 자라셨나요? 아니요. 우리 집안은 중의 집안이요. 작은아버지가 주지스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세계 40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해가지고는 작은아버지 절에 가가지고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의 홍제사라는 절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주지스님으로 있던 절이었어요. 집에서 거기까지 60리를 걸어서 방학 때만 가면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면서 나 좀 빨리 안 죽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꼭 불제자가 되어서 중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 나를 중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족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예수 믿는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내가 불교 믿는 사람이고 중이 되려 하는 사람인데 이거 부정타겠네 예수 믿는 학교 와서 이래 걱정했는데 그 학교는 신약 성경의 교과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절대 성격적으로 누구한테 지는 거는 못 사니까는요. 그냥 그 성경을 외워서 시험에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연히 간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간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 예, 그래 되는데도 나는 강원도 두면산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전학 갈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군인이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서 쌀도 없이 한국밥을 갖다 먹는 입장에 새빵살이 사는데 도무지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주인네 딸이 아침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정신이 그냥 공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학교 교장을 만났어요. 국민학교 졸업장하고 성적표하고 가져갔더니 너 공부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 너 공부 잘했구나 그러시더니 부모가 없냐 그래서 어머님만 계신다 했니 이렇게 학교를 넣어주면 너 학비는 누가 되니 학교에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학비는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학교로 가게 됐고 그 학교 교과서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아무 교복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비상하거나 머리가 좋은 머리는 아닌데 노력형이에요. 해보자 하자 해보자 이런 마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서울 한강다리 건너면서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워 40개를 외웠어요. 갈 때 20개 올 때 20개 단어 외우고는 한국물이 빠뜨렸는데 미국 와서 살 때 영어는 한마디 모르는데 그 단어 외운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주일학교 반사를 봤어요. 5살 본 애기들 아주 유치부 애들을요. 그래 가르치는데 어떻게 반사들이 강원도 춘천 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반사들이 저를 좀 잘못 알았는가 반사 헌신 예배 설교를 시키자고 제가 설교로 됐어요. 근데 그 장로교 합동 측에 여자는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서 장로들이 다 반대했는데 연좌 데모를 해가지고는 결국 통과가 돼서 날 보고 원고를 두 세트 해와서 하나는 너가 보고 하나는 내놓으라 그래서 했더니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고 교회를 댕기게만 했죠. 아이들은 공과체으로 가르쳤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더더욱이 안 믿어졌고 천국이 있다는 건 더더욱이 안 믿어졌는데 공과책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 엉터리인 줄을 하나님 말하셨죠.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막 노력을 해서 남의 설교 뺏겨 쓰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막 굉장히 은혜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를 막 나가고 강원도 춘천 시내 각 교회마다 한 시간을 강사로 댕겼어요. 근데 기본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금방 이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완전 안 되고 싶다 한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쓸 뜻이 있으셔서 경찰서장 부인이 은혜를 받아줘 가정집회가 열어줬어요. 그 날 오라 해서 갔어요. 가는데 날 데리고 가는 권사님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읽고 1절부터 4절 읽고 성신 받았느냐 성신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래 말을 하라고 그러길래 성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댕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신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너도 받으래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냥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가정집회인데 경찰서장이 경찰서에서 100m 안에 사택을 지었는데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가만히 멍석 깔아놓고 강원도 춘천 시내에 은혜자들은 다 모였어요. 그때 은혜자는 방언하는 사람만 은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모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아닌데 이런 데 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 양반을 가르쳐준 대로 사도행전 2장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너무 겸손하게 아멘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능력 있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여온 양 때 생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내 양을 좀 잘 길러달라고 부탁해 세운 걸로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모여온 사람들은 다 속아서 내가 엄청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신기해. 그때 처녀가 머리꼬리 닦고 까만 치마 흰 종을 입고 설교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이게 막 그냥 구경하러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전부 속아서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날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막 설교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데 입에서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40분 동안 숨도 안 쉬고 설교가 터졌는데 너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이제 동성기도 시키라고 그러길래 모두 동성기도 하랍니다 했더니 막 기도하는데 난 놀랐어요. 조용한 장로교회에서 그런 거 본 일도 없고 부흥회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통성기도 안 되면 난리가 난데 막 떨어서 아이고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금방 중풍이 들렸는데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막 울고 통곡하길래 에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울고 통곡을 할까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날 보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회개 좀 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더니 머리에서 딱 안수하는데 그게 안수인 줄은 몰랐어요. 아이 손 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런 비인격적이고 광신자 같은 거는 싫다고요.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면서 악을 썼는데 갑자기 내 입이 열어지더니 회개하라. 죄 없다는 자가 죄인이라 하더니 이 등거리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얼굴 다 없어진 것 같고 가슴에 왔는데 등거리하고 가슴에 뻥 뚫린 것 같더니 나는 난생 처음 물어봤어요. 모두 회개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해본 일이 없어요. 처음으로 울음이 터지는데 닭이 회를 치면서 꼽교하듯이 터져나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눈물, 땀, 코가 그냥 막 이렇게 나와서 그날 비료도 치마에 코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날 성령 받았어요. 완전히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됐고 하나님 예수님 소리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난 안 했어요. 아버지 안 같아서. 예수님은 했지만 주여 소리는 안 했어요. 나의 주인이 아닌 건데. 그날 깨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제자 되겠다고 이런 거가 그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날 성령을 얼마나 부어줬는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는요. 일어나서 나는 체육을 좋아했고 육상하고 배구하고 탁구를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말도 얌전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여성적인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율동아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싫어요. 그랬는데 그날 딱 일어나가지고는 찬송부인데 잠시 동안 세상에도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빡
잘 손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불이 막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몰라요. 불이 나와서 나 막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왜 모두 자빠져요? 가만두라고 야 입신 하는 거야. 그러길래 입신이 뭐예요? 야 그거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고 찬송만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쓰러진 거. 쓰러지면서 회개하고 깨지고 기적을 보고 막 체험을 하는 그걸 보고 그날 나는 성령 받고 나서는 눈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딴 데 갈 때 원고 설교 했지만 그때는 성경만 가져가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무 살 때 설교 2년을 공짜로 하고 22살부터 이제 이 성령 받아서 온 세계를 다르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본인은 아니다고 부정을 하고 아무리 외면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도 있으셨다면서요. 아, 그러면요.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위암에다가 간경화증에다가 악성 빈혈에다가 폐만성에다가 능막이 복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악성 냉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의사마다 절대 결혼하지 말라 했었어요. 해서 기침 법령을 가을 겨울 없이 이 무서운 7가지 난치병을 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한 달 아니면 3개월 살겠다고 그냥 멀리 가서 휴양하라고 입원도 안 시켜주고 강원도 춘천 가두리병원에서 강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5시간마다 각혈하는 것보다 밥 못 먹는 것보다 왼쪽 능막에 물이 고여서 복막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10분이나는 길어요. 얼른 죽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누가 경상도 용문산 가면은 병고 친다길 따라가는데 가서 있는 동안에 오른쪽에 장님이 눈을 뜨는 거 봤죠.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죠. 앉지마 일어난 거 봤죠. 내 눈으로 직접 다 목격했는데도 나는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는 그냥 댕겼죠. 건성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었어요. 영혼으로 읽지를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동안에 열흘 10일 동안에 집회 다 끝나고 기적을 엄청 봤는데도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모습으로 엄마한테 다시 갈 수는 없지. 죽자. 나우몽 장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어디 사는 몇 살만한 처녀고 무슨 7가지 중한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한 달, 석 달 죽는다고 해서 용문산 간 병난다 해도 봤더니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죽은 시체가 보이거든 사흘 만에 날 따뜻한 양지배에 묻어주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부 한 장 쳐주세요. 어머니 전상서 불의 예수 먼저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상급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낮엔 기도하더니 다 내려가고 한밤중에 다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막 뒤로 자빠지 뭐 잡아 끌어요. 아이고 그래서 7가지 병보다 8가지 한 가지 더 붙었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밤 12시 딱 되니까는 내 입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너 무서우냐?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너는 무슨 병 7가지지.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하루 만에 죽을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러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러게 말이 시인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하는데 그 무서운 병이 다 사라지고 편안히 오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죽을 병에서 의사가 내놔갖고 강제 쫓겨났어요. 여기 왔더니 환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나만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이렇게 그냥 살고 싶진 않아요. 10분이 너무 길으니 죽여주세요. 아니면 사흘 만에 이 병을 한두 가지 말고 7가지 다 깨끗이 고쳐주면은 내 평생 주님 위해서 이 복음 전하고 내가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처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딱 그리 기도하니까 사흘 되는 날 낮에 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겁더니 그냥 못 견딜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왜 그러지? 이거 근데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요. 이건 또 무슨 병이 또 한 가지 더 붙었네. 그러는데요. 2시간을 잠을 못 잤어요. 앞 병 나고 나서인데 바위돌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12시간을 그냥 잤어요.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해가 춘천에 떴는데 아이고 금식이 끝났네.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쉬니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능망 났나 보네. 이렇게 불룩하던 배에 물이 하나님 날 12시간 재워놓고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폐에 벌레가 다 먹어서 한 짝밖에 없다 했는데 폐를 다 만져서 이 껍데기도 못 만졌거든요. 위암이 덩어리가 이만했던 게 요만하게 않게 다 고치고 냉병이 뭐든 이만한 뭐 덩어리 하나가 팬티 안에 떨어져서 뭔가 했더니 그게 냉뿔이래요. 아랫배가 얼음바지 차고 결혼하면 아직 못 낳나 하던 그 냉병이요. 그 일곱 가지를 12시간 잠재워놓고 하나님이 다 나를 고쳐줬어요. 아침에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는 하나님 정말 나 고쳐주면 평생 주를 위해서 이 복음만 전하고 결혼 안 할래요. 그리고 내가 그 일로 바로 강원도 춘천 도리 그 가톨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병은 하나도 없어. 의사가 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그러니 천국 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했더니 천국 병원이 무슨 도에는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에 너 예수 믿었냐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수녀가 날때 앉더니 막 너희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너희 병을 말갛게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날부터 지금 87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각혈 안 하고 암병 나 미국 들어오느라 엑스레이 찍었더니 태아는 흔적도 위암 흔적도 없이 다 고쳐.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바로 우리 남편 되는 목사님이 결혼하셔서 바로 결혼해 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약혼하는 날부터 우는 눈물이 결혼식 날 신랑이 없어졌어요. 피를 말리는 그래 겨우 어쨌지 결혼식은 했는데 약혼데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의 눈빛이 날 쳐다보는 게 물건을 보듯 하는 거 아니오. 그 슬픈 세월을 칠보산 꼭대기에서 살면서 내가 너무너무 몇 번 자살하려 하고 몇 번 도망가려 그러고 몇 번 이혼하려 그랬던 하나님 못하게 해서 살았어. 47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날고 칠보산에서 내가 네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며 세계 만방에 오대한 극대지에 내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지금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온 세계에 지금 돌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는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복음 안전하면 내가 배량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네, 너무 듣게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이 저를 보시면서 시청학 교육이잖아요. 실물 교과서고.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기가 막힌 병에서 고침 받아가지고 이렇게 87세가 되도록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바로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세요. 네, 우리 선교사님 간증 가운데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그 간증 중 하나가 네.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기적이 많죠. 네네. 네. 그때 내 나이가 27살 때랬어요. 27살 때인데 강원도 홍천군 공군면이라는데 그 공군 제일교회라는 데 부흥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첫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밤에 하고 낮에 낮 공부를 하는데 한 80명 모이는 가운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한 짧은 다리는 이렇게 오그리고 하나 쭉 펴고 앉았길래 맨발로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직선적이라서 그 발 좀 오그려요 이랬더니 예? 발 오그리라고요? 이랬더니 막 절절 매더니 손수건으로 발꼬락을 이렇게 덮더라고. 아니 발 오그리라니까 이랬더니 그 뒤에 그 교회 사모님이 그분 발 못 오그려요 이래. 아니 못 오그리면 그냥 계세요. 그때는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 양반이 안준뱅이요. 한짝 다리는 펴서 못 일어나고 하나는 오그려서 못 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내가 몰랐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교회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되고 요번에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오면은 이렇게 기도 받으면은 다리가 쫙 펴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리 나으려고 나왔다는 거야. 나는 그때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별소리 다 듣겠니 어떻게 앉은바에 그래서는 그렇게 하면서 걱정이 그날부터 돼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앞에 앉아서 누가 그랬대 강사 눈을 딱 빨아 쳐다보고 아멘 아멘 많이 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는 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멘 아멘 해서 막 그 밉살머리가 쓰러워요. 내가 어린 나이에도 그냥 은혜도 부족하고 그랬는데다가 저 안전배가 어찌 토요일날 낫는다고 믿는데요 그때.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앞으로는 부흥에 오라 그러면 그게 안전배 있나 없나 물어보고 가야지 이랬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 나는 안수를 잘 아는 사람인데다가
안 한다 했더니 그냥 하라 그래서 했어요.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뭔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날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손은 언제는 내 안전바위가 난리가 맘문데 저렇게 믿고 있으니 어떡하나 싶어서는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하다가 딱 써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손은 이쪽에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이는 뭔 기적을 바라고 있다가 그냥 달아나니까 아이고 날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요. 통곡하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다리 내 다리 아이고 자기가 펴봤나 봐. 낫나 안 낫나고 안 낫고도 그냥 내 다리 내 다리 통곡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못 되는지 얼마나 뭐 날 줄 알고 앉아봐요 어찌 서노 이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토요일날 한 번 더 안수하래 해서 어제 했잖아요 있는데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라면 하죠. 그러고는 안 또 했어요. 딱 이 사람이 오늘은 눈 뜨고 앉았다가 내가 손 얹으니까 딱 나를 잡아가지고는 오늘은 강사님 좀 길게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속으로만 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낫냐 나는 막대기인데 그리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믿음 없는 거 야 이 영털이 나를 저희가 믿고 하나님이 종으로 믿고 무슨 기적이 나한테 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고친 줄 모르고 무슨 강사가 고치는 줄 알고 저런 믿으면 회개가 터지더라고. 그 얘기에 손놓고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더니 이는 내가 웅얼웅얼 하니까 자기 뭐 낫게 해달라고 우는 줄 알고 고마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기도해주고 가니까 좀 더 해달라 해서 아 오늘 길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도망을 왔어요. 도망 올라고 옷 갈아입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그 여자 우는 소리가요. 막 나서 내가 담임 목사님 보고 아이고 저희 때문에 내가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들켰네. 그러니까 왜 그러네. 몰라요. 저희 하여튼 내다봐요. 그랬더니 내다보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을 막 데리고 들어왔는데 서서 걸어 들어오잖아요. 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하는 말이 첫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이래야 되는데 어째 선노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날강도 같은 강사지. 어째서나 강사님이 기도해줘서 썼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내 양심이 괜찮았어. 내가 기도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불쌍해서 세웠어. 그랬더니 본교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서봐라 앉아봐라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돌아봐라 이렇게 하란 대로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자유자재 편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감사한데 내가 그럴 때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자꾸 저러다 닭삭 다시 주저앉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랬는데요. 조금 이따 뭐가 또 울어. 왜 남자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다리 일으킨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대우로 논바닥에 가서 숨었어요. 그때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세요. 이런 게 예 나오고 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떠나왔는데 그 양반이 일평생 그 다리로 얼마나 간 데마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 다리가 안전망인데 뒀다고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러면서 일평생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요. 그렇게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갔대요. 아,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건 그날 알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까 나도 그렇게 고쳤지만 그 안전베일을 세상에 교회 계단에 지폐를 짓고 남편이 자동차 주고 있잖아요. 그 고무로 궁대에 대해줘서 끄내게 매가지고 앉아서 올라오고 앉아서 내려가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걸 내가 지금도 생각해도 부끄럽고 참 하나님 능력을 감사해요. 네. 믿음이 있고 봉사다 하고 그런데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만하면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뭐 했는데. 단기 선교팀으로 한번 갔다 와서 금방 다 선교사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직함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선교사, 목사, 부흥사, 천당 간다는 말 없거든요. 예, 믿음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예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나타내고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런 총독, 감독 이런 걸 하려고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해요. 너무 유치한 일이고 세상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주의종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 그게 몹시 안타깝고 그래요. 네, 사실 고쳐주심도 하나님 은혜고 그럼요. 고쳐주지 않으심도 또 하나님 은혜일 예. 것 같아요. 이번 시카고 집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카고 일대에 한국 교회가 단합이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이 네 교회 내 교회 겹파 따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서 뭉치면은 참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주의 종들이 살아야 성도가 사는데 주의 종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야 월급쟁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 빵 때문에 목회해서는 안 되잖아.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쳐달라고는 잘 좀 돌봐주라는 거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심장으로 성도 가난한 성도 한 사람 병든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한몸 한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그리스도같이 섬기면서 상부상조하는 서로가 귀히 여기고 존중이고 불쌍이고 예수님이 심장으로 우리가 바로 뭉쳐질 때 성령으로 단합할 때 시카고가 살고 미국이 살고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대략도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불교 믿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야 되느냐? 불경의 8만 대장경 중에서 라마다경이라고 있어요. 라마다경 38장 8절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번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은 나 석가모니 아무것도 아니라 기름 없는 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불이 안 켜지는데 예수님이 등불이 빛이라 이거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 믿지 말고 성찰 스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존경하는 불교에서 귀한 스님이지만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지옥 간다고 많은 사람을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때 석가모니가 딱 환상에 나타날 때 사탄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연장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요새는 뭐 오래 수명장수하려고 비타민 A, B, C, D, E, F, G를 다 먹고 녹용을 꽈먹고 그러지만요. 그거 아무리 꽈먹어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홍자님도 말했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아침 잘 먹고 저녁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여행가자니 그날 죽을 수도 있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 아셔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초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자님이. 그렇듯이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미래를 많이 두지 말고 아침 잘 먹고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듣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음은 다야 그만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영생과 영벌이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불이 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 그 천국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뭐 이런 말 마세요. 나이 많길 100세 시대인데요. 제가 87세인데도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아이고 힘이 없으면 머리 구겨 박지 말고 일어서세요. 벌떡 일어서서 손에 손잡고 서로 자주 만나면서 교회 생활을 도와야 하나님 말씀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 생각 정신 마음이 화평하고 천국을 우선 가슴에 소유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같이 한마당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예.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도 제목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천직이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려고 내가 건강에 이상이 온다 할 때는요 이 땅에 10분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구원을 이 좋은 천국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 그냥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라 그러시면은 아이고 나 좀 더 살아야 돼 이런 말 안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전도자로 네가 참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주의 음성을 이 시간까지 간직하고 있고 내일 오라 해도 후회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밝은 삶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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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